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유, 날이 추워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되면 한국이 올겨울 들어서 최저의 기온을 기록하게 된다고 하네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일본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날씨 보니까 따뜻한 날씨가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래퍼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언제 한 번은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던 래퍼기도 해서.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래퍼 진독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독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오마이갓 OMG가 2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아주 끝내주는 드릴 트랙이더라고요.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드릴 트랙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일본의 그 랩 게임이 좀 재밌다는 겁니다. 제가 뭐 눈에 얘기했지만 트렌드를 따라가는 래퍼도 있는 반면에 내 소신껏 음악을 만들어 가겠다는 래퍼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율이 한 50대 50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드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진독 이분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드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영상들 몇 년 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UK 드릴에 관련돼서 이제 실제 UK 현지의 드릴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은 쇼미더머니 같은 TV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 가져오는 래퍼들이 정말 많아졌죠. 한국은 뭐 드릴 붐입니다. 일본에도 드릴 트랙을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전 사실 진독이라는 래퍼 이분을 알게 된 지는 좀 몇 년 됐는데 한국계 래퍼라는 거는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랩 게임에서 한국계 래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보통 찬미나 그분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었죠. 한국 팬들도 많잖아요, 찬미나 그분. 그리고 진독 이분은 한국 힙합에서도 일본 힙합에 관심이 있다, 좀 내가 힙합을 조금 깊게 듣는다 하는 사람들도 진독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인스타그램 프로파일 사진에 막 그 영화 친구 포스터도 막 걸려있는 것도 보기도 했고. 네, 근데 어찌됐든 몇 년 동안 일본 랩 게임에서 이제 이분이 허슬하면서 히트곡들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힙합에서도 팬층이 두터워요. 많은 코어 팬들을 또 갖고 있는 래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달리 일본은 힙합 시장이 아직도 뭔가 각자의 그 지역과 도시를 대표하는 래퍼들이 또 많잖아요. 지역에 대한 후드러브도 강한 곳이 또 일본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사카를 대표하는 래퍼가 또 진독 아닙니까? 또 오사카는 요즘 많은 한국분들이 도쿄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오사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친숙한 도시기도 하고 해서. 어찌됐든 뭐 서두가 길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진독 이분에 대한 이제 반응 영상을 오피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OMG 이거 저는 한 번 딱 들었는데 굉장히 중독적이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약간 서울의 성수동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이 트랙이 꽂혔던 이유가, 우리가 아는 드릴 트랙은 대부분 그
UK 래퍼들의 그 중저음의 보이스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도 팝스모커 같은 래퍼들의 목소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독 이분이 가지고 오는 드릴 트랙의 플로우는 네스티함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약간 좀 가볍고 약간 라이트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도 굉장히 중독적인 플로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UK 진짜 래퍼들의 그 드릴 플로우는 굉장히 묵직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굉장히 매력이 있는 플로우예요. 오! 얼마 전에 이분이 하하라는 곡인가? 그 곡도 드릴 트랙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 드릴 플로우 하면은 UK식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스피디한 전개보다는 딱딱딱 끊어가는 플로우들이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독 이분은 굉장히 속도감 있고 타격감 있는 플로우로 접근해서 만든단 말이죠. 좀 그것도 되게 좀 흥미로웠어. 역시 이 드릴 뮤직비디오에는 언제나 스털디 댄스가 나오기 마련이죠. 진동 옆에 있는 친구가 뭘 안 해. 그 나이키 테크플리스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 뮤직비디오 배경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저기 한문을 보고 저 한국 뭐라고 써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뭔가 의미가 있는 장소 같긴 해. 와, 빡세다, 빡세. 좋네요. 아, 빡세요, 빡세. 이번 랩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굉장히 하드해요. 아, 곡도 짧아요. 요즘 힙합 트렌드가 다 오히려 막 2분 30초도 넘는 곡이 그렇게 잘 없어. 드릴 트랙은 언제나 저는 들으면 흥분돼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드릴 트랙을 래퍼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일본만 봤을 때는 드릴 트랙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유튜브에서 봤을 땐 잘 없었어요. 이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한국 래퍼들과도 교류가 좀 꽤나 빈번하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출신? 자신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살려서 제가 봤을 때는 힙합으로서 갖고 있는 감성들이 이분한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랩핑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래서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주목한 일본 래퍼들은 그 일본 래퍼 고유의 그 어떤 저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바이브 같은 게 분명히 있어. 있긴 있어. 한국도 한국 래퍼 고유의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국과 일본의 어떤 뭔가 힙합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 바이브 같은 게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저는 드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요즘은 드릴을 굉장히 좀 다양한 음악 장르로 결합하면서 되게 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드릴 랩은 UK 래퍼들의 그 중저음의 묵직하고 뚝뚝 끊어가는 플로우들이 어떻게 보면 UK 드릴 랩의 상징적인 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US 드릴로 가면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곡은 성향이 UK 드릴 성향이 좀 강했어요. 오히려 이분은 라이트한 또 가벼운 보이스인데도 굉장히 막 빡세고 현란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 속도감 있게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거죠. 저도 어차피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피가 있는 한국계 일본 래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본 래퍼들과는 달리 뭔가 좀 거칠고 하드하게 뱉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또 한국 래퍼들이 가진 또 특성과도 또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이 곡은 일본은 아직 드릴 음악이 많이 이렇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